언젠간 슈퍼개미! 난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. 무슨 날? 오늘은 해명방송. 우선 시청자 여러분한테 사과부터 진지하게 죄송합니다. 응? 아닌가? 요즘 시대 진지하게 스미마셍. 왓다시와 시칼 갖고 할복으로 오늘의 해명은 이마트. 내가 이마트 자기는 잘 처음부터 안 봐서 모르겠지만 내가 이마트에 대해서 좀 실수를 크게 한 게 있어. 내가 이마트가 50만 원일 때 100만 원 간다고 그냥 사야 된다고 그냥 몰빵 쳐야 된다고 내가 추천을 했거든 방송에서. 그래? 어. 첫 편부터 우리 아마 이마트 게시판 보고 여기 오신 분들이 있을 거야. 어떤 형이 이마트 해명 방송 부탁한다고 했어. 왜 이마트에 내 얘기가 많은지. 거기 보면 이마트에서 내욕하는 사람이 있거든. 사실 한 명이야. 한 명이야. 있는데 근데 내가 실수한 게 있지. 내가 50만 원에 추천했잖아. 100만 원 간다고. 했어. 근데 나도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어. 그러니까 1편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다 보시면 그럼 내가 이제 아마 그 추천한 영상이 있을 거야. 그걸 보고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. 근데 나도 정확히 모르니까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찾아가지고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편하게 보겠죠. 어? 잘못했네. 1편부터 광고까지 다 시청해주시면 더 고맙고. 최근에 내가 구독자 수가 좀 또 팍 늘고 있어. 누가 이게 막 열심히 또 홍보해줘가지고 이마트 하나만으로 하니까 내가 볼 때 좀 활약이 약한 것 같고 이제 딴 종목도 좀 여러 딴 데서 가서 좀 내역 좀 해줘. 그리고 너무 약한 것 같아. 힘 좀 빠진 것 같아. 좀 더 열심히 해줘. 형 그거밖에 안 돼? 형 실망이야. 근데 나는 이제 본전만 오면 방송은 이제 그만하는 걸로. 본전 이마트 50만원 본전 오면 아니 나 이건 농담이 아니라 오지. 난 그렇게 생각해.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해. 지금이 내가 봐도 힘든 시기야. 오늘 뭐 삼성전자가 저거 오늘 이쪽은 보지 말자. 오늘 이쪽 지금 미국장 올랐지. 보지 말라고. 보지 말라고. 보지 말라고. 난, 나 그래? 저기 나 자기 표정만 봐도 나 힘들단 말이야. 괴롭단 말이야. 오늘 솔직히 나 보고 힘들다. 오늘은 진짜 힘들다 생각했지. 아 오빠 오늘 힘들겠구나 생각했지. 아니 자기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진짜. 너무한 거 아니야? 아니 오늘도 뭐 편안해 보였어? 아니 안 봤는데. 아 내 표정을? 아까 나 우는 거 못 봤어? 못 봤어. 소리도 못 들었어 우는 거 여기서? 미국도 올라. 중국도 괜찮아. 일본도 괜찮아. 우리만 그냥 지금 막 이런다 이거. 우리만? 왜 그러는 거야 이거? 왜 우리만 그러는 거야? 미국은 건설주 PBR이 평균 PBR이 1.67 그렇게 돼. PBR이 그 약간 그 저평가 영역을 보는 거거든 PBR이.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PBR이 3이야 우리나라가 최하이야. OECD 국가 건설주 PBR이 최막단이야. 아니 전체적으로 시장 PBR이 아니야. 최하야 최하. 근데 이렇게 디커플링 된 거는 나도 처음인 것 같아. 근데 이제나 우리는 외생 변수를 디폴트로 놔야 돼. 외적 요인을 갖다가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면 된단 말이야. 지금 포기하는 형들이 많은데 나는 딱 사고 구조를 어떻게 하냐면 항상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그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. 책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생각한다니까. 사람들은 지금 하고 싶은 걸 한단 말이야. 지금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? 팔아. 지금 팔아. 기간 녹아. 나는 존버하지. 근데 나는 이런 걸 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했어. 예를 들면은 이제 부동산을 예로 들어서 부동산을 나는 2014년도에 샀어. 그때는 정말 계속 지루하게 하락할 때가 하락이 멈췄을 때야. 그때 내가 14년도에 샀어. 맞아 아니야? 맞아. 그때 나 사실 다리 다쳐가지고 기부수하고 쫄뚝쫄뚝 하면서 막 그 하루 다녔잖아. 그때 분산을 했단 말이야. 그때 나는 부동산을 이 순간에 사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그때 산 거야. 왜 웃어? 아니 그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잖아.
아 그때? 어.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지. 근데 사실 나도 좀 대비를 한 거거든. 근데 솔직하게 그때 부동산 자산을 안 늘려놨으면 솔직히 좀 슴뜻하다, 슴뜻할.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을까? 아, 안 되겠지? 운전기사 해야겠지? 회장님, 자청님이나 박세니 선생님들 밑에서 저 운전기사 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해야겠지? 어쨌든 그걸 해놨단 말이야. 밸런스를 잡아놨지. 그 레이 달리오 형도 똑같은 얘기를 해. 투자는 밸런스라 그래. 밸런스라고. 지금 완전히 한국 주식에다가 다 돼 있으면은 힘들긴 하겠지. 근데 난 그래도 지금 한국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때야. 나는 지금도 똑같아. 생각이 변화가 없어.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인간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아닌가 보다. 모든 부가 미국으로 쏠린다. 미국에다가 미국 주식을 사야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. 그럼 한국 주식은 그냥 팔아야겠다. 구군이 다 했다 이제.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도 그러고 싶어. 근데 그게 맞느냐. 그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냐를 생각했을 때는 아니다. 그리고 뚝심을 갖고 밀어붙이는 거야. 이렇게 해서 망하면 떳떳하잖아. 난 그때 내가 하기 싫었는데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했다. 그리고 망했다. 뭐 떳떳할 것 같아. 그냥 로봇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그때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생각할지 이 부분인 거거든. 부동산에 우리가 9월 달에 여러 가지 악재들 나왔어. 그때 안 밀었지. 안 팔았어. 버팅기계 모드로 갔어. 최근에 올라가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다시 전고점으로 올라가고 있어. 근데 내가 그때 판단이 맞았거든. 그때 눌림목에서 겁 확 줬잖아. 버텼어. 지금도 나는 사실은 그 버티기 모드야. 이제 사실은 뭐 크게 못할 것도 없고 뭐 전부야. 뭐 뭘 하겠어 지금은. 근데 투자가 그런 거야. 이런 걸 받아들여야 돼. 밸런스를 짠 다음에 구조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논리적으로 버텨야지. 지금 아니 회사가 봤는데 아니 회사가 돈도 잘 벌어. 괜찮은 회사들이 있어. 근데 이제 주가는 뭐 빠진단 말이야? 그러면 사야 되지 않을까? 또 버팅겨야 되지 않을까? 그럼 또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자. 망할까? 내가 오늘 뭐라고 했느냐 한번 보자. 오늘 종목에 대한 컨디션 얘기를 했어. 뭐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이제 실적 발표했잖아. 그 실적 보면서 실적 내가 분석한 거 밤에 공부한 거 그거 뭐 이야기했고 지금은 평가손에 연연하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분산해서 모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의 시나리오는 나라가 망하는 시나리오 말고는 없습니다. 나라가 망하면 원화나 부동산이나 소형업계는 매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. 증권사에 물어봤더니 담보 비율이 꽉 차서 이제 다시 좀 터지기 시작했다.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파지면 한 번 장대 음봉으로 이제 반대면 더 터질 수 있는데 그때가 바닥이니까 뭐 그때 대비해서 현금을 좀 남겨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만약에 근데 지금 만약에 현금을 집행한다면 회사는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빠진 회사들 그런 종목 위주로 매입하는 게 맞다고 보고 뭐 어떤 종목이 좀 난 눈에 들어온다 뭐 종목명 연급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존버 영역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 주식 자산 비중이 낮은 분들은 오히려 뭐 기회라고 본다. 내가 만약에 연봉이 5천만 원이야. 근데 나 지금 한 주식에 1천만 원 투입돼 있어. 좋지 지금 같은데. 지금 시중 진입 안 하면 언제 시장에 진입할 거야. 좋잖아. 그래서 내가 우리 텔레그램 친구들 있잖아. 선별하는 것 중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알아? 뭔데? 슈퍼젤 얼마나 싸졌는지. 그거를 첫 번째 중요한.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. 이거 또 진담을 또 왔구나. 저 새끼 돈 받고 뭐 슈퍼챗 받은 사람들만. 아니야. 나 그리고 나 이렇게 얘기했어. 항상 나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라이브에서 후원해 주시거나 슈퍼챗 해준 사람들 중에 환불 원하는 사람들 있으면 나 언제 어느 때라도 다 환불해 주겠다. 나 이자는 못 줘도 내가 원금은 다 해 주겠다. 저거 수수료 빼고. 아 근데 슈퍼챗은 좀 어렵더라. 계좌는 이게 명쾌하잖아. 나한테 송금한 그 계좌로 보내주면 되니까. 날짜랑 시간하고 딱 맞춰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바로 송금해주면 되잖아. 근데 슈퍼챗은 애매하더라. 아이디로 쏘기 때문에 걔가 걔한지. 그래서 슈퍼챗은 좀 신중히 쏴주세요. 환불해주기 어려워. 그리고 수수료 거의 한 반틈 나가고 나면 뭐 별거 없어. 이게. 그래서 슈퍼챗은 좀 그렇고.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어쨌든 그. 속마음을 들켜버렸네. 아니, 솔직히 딱 생각해봤더니, 아, 그것도 꽤 중요했지. 아니, 근데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구조를 봐요, 구조를. 그래서 증권쟁이들이
이 이제 연락이 오면 미안한 거야. 예를 들면 뭐 유튜버라든지 주식을 잘하면 주식꾼들도 이제 연락 많이 와. 자문사 직원들도 막 연락 와. 실제로 기관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이제 텔레그램도 같이 하고 막 그렇게 하면 하고 싶다 이런 연락이 와. 근데 나는 오히려 미안한 거야. 줄 게 없어. 내가 보다 형이 나보다 더 날 수도 있잖아. 아니 그 이제 본인들이 이제 판단해서 하겠지만은. 별로 줄 게 없는 거야. 내 스타일 알잖아. 내가 줄 게 없으면 그 사람 안 만난다니까. 난 누구 이 사람한테 내가 줄 게 반드시 있다는 판단이 들 때 그 사람을 찾아가. 알겠지? 있어. 뭐든 내가 뭐라도 줄 게 있어야 내가 찾아가는데.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은 어려운 거야. 구조적으로도 그렇고.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힘들겠어. 난 그게 막 너무 내가 이타심 그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잘하잖아. 잘해 못해. 솔직하게 말해. 못해. 아니, 아니. 아니야. 나 상대방 입장에서 되게 생각을.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이야, 여보? 이기적이지. 원래 사람은 이기적이지. 아니, 상대방 입장에서 자기 나한테 딱 얘기하면 내가 놀다 해가 착착착 해서 논리적으로 막 판단하고 하잖아. 이기적이야? 난 항상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내 고통 갖고 막 그런데. 상대방 옆에서 힘들어하는 거 보고 보면 내가 나도 막 같이 느끼고 그러는데. 그래? 어. 아니야. 사이코패스 같아. 몰랐어. 사이코패스들이 자기만 보잖아. 남들에 대한 거 모르잖아. 그럼 이제 사이코패스잖아. 그 감정 이해 못하는 거 있잖아. 아니야. 다 느끼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. 아니야? 그런가. 자기가 보는 게 맞는 거지. 아니 근데 내가 무심한 척을 하는 거야.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떨 거 아니면 너무 잘 느껴. 내가 다 겪어보고 해봤는데 그걸 모르겠어? 다 아는데 내가 모르는 척을 하는 거라니까. 왜냐면 내가 도움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어? 또 나는 또 내가 또 소중하잖아.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.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. 구조를 되게 중요하게 봐. 현금을 좀 괜찮으면서 한다. 그러면 괜찮지.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채권도 할 거고 미국 주식도 할 거고 한국 주식이 다 밸런스를 짤 거거든. 지금은 내가 볼 때 나도 미국 주식이 있는데 나 미국 주식 더 안 사고 있어. 미국 주식은 지금 안 하고 있어. 그냥 그 돈 있으면 한국 주식 한 줄 더 살래.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야 된다는 계산이 섰어. 왜 주식 투자해서 여보 슈퍼갬들이 소수인지 알아? 되게 어려우니까. 맞잖아. 당연히 참 순수한 것 같아. 왜 슈퍼개미들이 적냐면 해야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야. 계산이 나왔어. 탁탁탁 우리가 논리적으로 탁 사고가 했단 말이야. 그러면 사야 되는 계산이 나왔어.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라니까. 계산은 사야 된다는 계산이 나왔는데 거기서 팔고 있어. 그리고 반대로야. 팔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왔는데 거기서 사고 있어. 뉴턴이 왜 주식에서 망했겠어? 뉴턴이 주식에서 망했어. 뉴턴이 어떻게 망했는지 알아? 어떻게? 주식을 자기 계산을 했어. 또 천재잖아. 주식을 먹었어. 그래서 어? 난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적정 수익이 난다고 했어. 그냥 팔았어.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? 올랐어. 쫙쫙쫙 날아가는 거야. 어? 이상하네? 이거 왜 이렇게 쫙쫙 오르지? 그래서 자기 못 참고 다시 샀어. 그 다음에 그걸 사니까는 폭락을 했어. 그래서 돈을 잃었어. 그래서 이 양반이 참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. 부동산 말고는 답이 없다. 아니다. 로또 외에는 답이 없다다. 로또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랬어요. 인간의 광기는 측정 불가다. 계산이 안 된다는 거야. 심리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내다 파는 거는 지금 확실해. 근데 얼마나 더 팔지는 모르겠어. 오늘 이게 또 중요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빠져봐야 600이다. 지금은 코스닥을 봐야 돼. 지금 코스닥만 봐야 돼. 지금은 코스피 보면 안 돼. 왜냐면 3전이 막아줘서 그렇지. 실제로 개보일 주식은 완전 개폭락하고 있어. 봐버렸다. 봐버렸다 이거. 봐버렸다. 오늘 뭐 없나? 그래도 확실히 냉철TV를 사람들 보나 봐. 어제는 저게 올랐잖아. 만더가 올랐잖아. 어? 오늘 뭐 오른지 알아? 뭐? 현대모비스가 신고가야. 내가 딱 두 종목이잖아. 냉철이 얘기한 거 좀 더 내가 좋다 얘기했잖아. 만도를 막 했는데 만도가 오른 거야. 아니다. 그럼 두 번째 냉철이 얘기한 거 두 번째 뭐냐? 모비스다. 모비스를 막 한 거지. 한 주도 없는데. 씁쓸하구만. 근데 아니면 뭐 오늘 장은 뭐 볼 것도 없어. 그냥 폭락이야. 그냥 다 집어던져. 그냥 막 집어던져 막. 다 왔어. 다 온 신호가 와. 나는 이제 아직 이마트 이제 내가 그 목표가 100만 원이었냐 50만 원이었냐. 그런 적이 있어 진짜? 어?
그런 적 있냐고? 있어. 처음부터 하나하나 광고 빼먹지 말고 보라고. 댓글로 좀 남겨주라고. 남겨서 내가 저 이마트 사라고 이거 몰빵시럭 한 때가 있어. 그때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봐가지고 좀 남겨달라고. 자기부터 좀 남겨달라고. 지금은 닫아놓고 우리는 뭐 이제 그냥 뭐 하고 놀까 우리 7, 8월. 나 근데 방송은 이제 유튜브가 우리 좀 취미인데 좀 더 재밌게 한번 좀 더 해보자고. 좀 연구도 좀 해보고. 그리고 빅데이터에 연계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좀 잘 되는 유튜버들 언급을 막 하는 거야. 그게 이제 걔네들 연관 카테고리로 나를 막 넣어줄 수 있거든. 보람튜브. 보람튜브. 보람이 사진 이런 거 걸어놔. 아 그건 안 되겠다. 그 최상권에 보람아 삼촌이랑 콜라보 하지 않을래? 안 할래? 글로벌리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자막도 넣고. 솔직히 내가 이거 투자 철학에 관련된 얘기는 사실은 글로벌 공통으로 좀 통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다른 사람도 안 보겠지. 왜냐면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. 무슨 야 우리 좋은데 그래 사놓고 눈 감고 있으면 모르는데 뭐 그거. 아니,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. 이걸 즐겨야 돼. 누려. 그리고 이제 또 콜라보 방송도 좀 하고. 사실 오늘은 내가 방송을 안 찍고 그냥 콜라보만 올리려고 했어. 어제 내가 밤새 편집했잖아. 어제 그래서 밤에 한숨도 못 잤잖아. 그걸 올리려고 그랬거든. 그래서 나는 지금 마인드가 괜찮아. 왜냐면 마인드 코칭을 받았거든. 박세님 선생님한테. 그걸 딱 봤으니 이제 나는 무서울 게 없어. 혹시 주식하시는 분 중에 마인드 코칭을 받아가지고 이제 큰 수익 내시고 싶은 분은 박세님 선생님 찾아가면 내가 볼 때는 괜찮아. 어, 박세님 선생님 찾아가면 돼. 근데 좀 가격대가 좀 있어. 내가 볼 때 슈퍼개미 형들이 가야 돼. 그리고 슈퍼개미 형들 중에 자녀분들 있지. 특히 나는 특히 어린애들이 좋을 거다. 어린애들 중에 심리적인 좀 뭔가 안정 마인드 코칭이 필요한 학생들 있잖아. 건우? 지금 3살인데 좀 걔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얘는 자신감 너무 세서 문제 아니냐 이거? 너무 막 지가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막 들이받고. 어? 얼마 전 기린 무서워서 기린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봐. 아니 기린을 무서워하더라고. 어. 근데 갑자기 포스터를 막 밟는 거야. 그림을. 어. 뭘 밟고 있나 봤더니 기린 사진을 밟고 있는 거야 막 발로. 이런 애들 마인드 코칭 어떻게 해야 돼? 좀 낮춰야 되는데. 두려움을 극복하는 어? 이런 애들 그러니까 자녀분들 막 이런 애들 마인드 코칭 분당에 있어. 어, 이 마인드 코칭을 위해서 마인드 받으면 성적도 쑥쑥 올라가고 주식쟁이는 수익률도 쭉쭉 올라가고 나 같은 이제 쩌리 유튜버는 구독자 수 쭉쭉 올라가고. 5만원 주시겠지? 나는 이제 걱정 없지. 요새 그거 했던 걸 가지고 그 유튜브를 올리는 거. 근데 내가 이제 찍을 때 몰랐는데 이게 내가 편집하면서 느끼는 건데 엄청 깐죽대도 막 올려야 되나 이거. 근데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한번 보여줬더니 어 괜찮다. 어 이거 이 정도면 뭐 이거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다 알 것 같고 인격적으로 오히려 더 훌륭함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박세리 선생님이 얼마나 더 훌륭한지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어,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. 그리고 박세리 선생님이 마음이 넓으셔. 올리는 걸로 이제 결론은 내렸어요. 그러니까 이거 올린 다음에 아마 차단당하지 않을까. 아니 근데 보시는 분이 마음 편하는 게 보면 돼. 원래 불편한 분들은 뭘 봐도 불편해. 내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아니 그 옆에 가가지고 가만히 그 불편하다고 가만히 있는 게 불편하다고 그래. 내가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저거 막 누워있잖아? 누워있는 게 불편하다 그래. 서 있으면 서 있는 게 불편하다 그래. 어떻게 날고 있어야 돼 거기서 막 막 날고 있어야 돼. 그러면 아 안 불편하다고. 어 그거 좋았다고. 나는 거 좋았다. 사람이 나는 거 그거 좋았다고. 딱 그럴 거야. 그냥 마음 편안하게 보면 되고 큰 적은 없어요. 저는 재밌었어요. 나는 세진 선생님도 재밌었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그 어려운 분 모셨기 때문에 이거를 쪼개가지고 한 10부작으로 쪼개가지고 여름 휴가 내내 이제 써먹는 걸로. 사실 지금 실적 쓰지고 바쁜 시기야. 나는 예전에 이럴 때 잠도 못 자. 실적 나오면 실적 분석하느라 되게 바빴어. 근데 지금 이제 백약이 무효야. 지금 뭐 그냥 나라가 망하면 어차피 뭐 다 소용없고 이런 거 하면 땅 팔고 뭐 집 팔고 하면 돼. 금방 팔려. 내 거 잘 팔려. 줄 서 있어. 줄 서 있어. 내 거 살라고 사면 줄 서 있어. 팔아서 더 사면 되기 때문에 아직 그거 우리는 그런 상황이야. 아직 한 발 남았다? 그러니까 아직 한 열 발 남았다. 이 정도 수준이거든. 그래서 저는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마음이 편하려면 항상 그런 마음을 쓰세요. 난 아직 열 발 남았다. 한 열 발 남았다. 지금 있잖아.
어떻게 해서 내가 이타심 뛰어나잖아. 사람의 그 감정이입이 뛰어나잖아. 감성적이잖아. 지금 어떤 사람들 힘들겠어? 직업 없고 주식 비중 100%고 3G 없고 한일 분쟁 수혜주 없고 다 가치주만 있는데 와이프랑 딸린 자식은 많고 부모님 은퇴하시고 근데 거기다 가족들이 생활비도 많이 써 생각하면 진짜 막 가슴이 애리지 막 어? 너무 힘들지? 아직 두 발 남았어 하나 더 먹겠어 본인 몸도 안 좋아 얼마나 힘들겠어? 아직 한 발 남았어 뭐? 레버리지 썼어 그것도 풀로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가족들 다 나가서 일하고 부모님도 공공근로 하시고 아버님께 말씀드렸어? 공공근로? 학교 선생님 안 되냐? 어머님 되시잖아 어머. 너무 젊어서 아직 그거 안 되나? 우리 준호 애들 다 앵벌이 빨리 보내 호텔 앞에서 외국인들 상대로 어? 신고 안 할 거야 아마 자기도 뭐 할 거 없나? 주식과 해외 자산과 국내 주식 비중 채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거 거꾸로 하면 되는 거야 레버리지 쓰지 말고 그러면 편안해 행복할 수 있어 주식 떨어지면 평가선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안 보는 것도 다 방법이야 월급 나올 때까지 나 안 보고 나 그러면 들어가세요? 안 봤지?